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한국은행 뭐 기존 금리 이슈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종목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갈증 느끼고 계실 이 시간에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 10가지 가지고 오셨을지 매주 목요일에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시간을 맞춰주시는 두 분의 우리 랩배틀과 같은 종목 소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10가지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입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요, 현대건설, 한일사료, GS글로벌, 삼성엔지니어링, KH바텍 가지고 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은 덱스터, JYP엔터, 천보, 이녹스 첨단 소재, 효성화학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종목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유튜브 댓글도 좋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보내주시거나 뭐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두 분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간이 오늘 조금 지체가 돼가지고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첫 종목 현대건설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건설주의 경우가 내년에 이 대선 공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충분히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 현대건설의 경우가 상반기 이제 실적 부진의 경우는 이미 주 요인이었던 일회성 비용으로 또 이슈가 제거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네. 싱가포르 이제 마리나사우스 현장에서 이제 발주자 본드코를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외 매출 한꺼번에 차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적인 부분을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로써 하반기에는 오히려 실적 증가가 좀 기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주택 착공 현장의 공정률이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도 좀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청약 시장의 경우는 여전히 호황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에 이제 주택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호재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뭐 사우디 마잠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또 파나마 메트로 공사와 같이 대규모 신규 공사에 또 착공을 하는 이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도 물론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외 매출도 또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현대건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건설주 현대건설을 픽해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볼까요? 네, 덱스터입니다. 덱스터요. 네,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 네네.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하반기 VFX 관련된 수주라든지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는 관련된 부분에서 1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로블록스의 주가도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메타버스가 플랫폼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들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이제 2030년에 됐을 땐 1700조 원에 대한 그런 시장 규모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술에 영향이 있는 덱스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이제 OTT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사들에 대한 이런 퀄리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부분들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영화 시장이 상당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성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들이 최근에 나온 것들이 좀 그래도 흥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러게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수혜도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완공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은 첫 번째 종목으로 덱스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하기 전까지 조금 지금 가격에 좀 모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 한일사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주요 제품으로가 이제 추구 사료와 그리고 양계 사료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는 서울우 협동조합과 이제 배합 사료 공급 관련한 기본 계약을 또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료주의 경우는 이 곡물 가격을 가장 좀 중요시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북부의 주요 이제 곡물 생산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당분간 곡물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주가도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도 이제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이후에 중국이 물량을 비축해 놓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는 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컨테이너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한일사료의 경우가 이제 최대 수입률 유통사의 K미텔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고기 가격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입률에 대해서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고 또 소비자의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일 사료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셍지수의 출발 상황 좀 볼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0.09%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도 비슷한 수준 0.08% 하락하면서 중국 쪽의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 우리 시장은 일단 외국인의 코스피에서 순매도는 약간씩 줄어들고 있어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만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7% 하지만 역시 하락세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이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이죠. 네, JYP 엔터. JYP요. 네,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엔터 업종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주력 아티스트들이 많이 복귀가 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해당 상황들이 사실 이제 일부 엔터사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엔터사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업종 내 관심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엔터사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플랫폼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워낙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팬덤이 강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NFT 관련된 플랫폼 성장 추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제 신인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세 팀, 그리고 23년에는 두 팀이 이제 신인들이 좀 데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인업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팬덤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들을 굉장히 빠르게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견조하게 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뭐 자연스럽게 뭐 음원이라든지 뭐 음반 또 관련된 IP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뭐 굿즈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기대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그런 구조 성장에 따른 이제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JYP 엔터를 이야기해 주셨고 최근에 뭐 엔터 관련 종목들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까요?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다음 종목 GS 글로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뭔가 수출입이라든지 유통시장도 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이 GS 글로벌이 최근에 네. 모빌리티 사업 확장에 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GS 글로벌의 경우가 바로 이제 PDI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면서 경쟁력이 더욱더 두각이 되고 있는데요. 매년 이 사업 부분에서 이제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또 이어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GS 글로벌의 경우가 국내 최대 자동차 수입항이라고 할 수가 있는 평택 강진항에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입 자동차 PDI 센터
섹터를 또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19년도부터 이 자동차 PDI 사업에 이제 뛰어들면서 특히나 전기차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대표 그 전기차 기업인 BYD와도 전략적인 어떤 좀 제휴를 맺은 상황이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전기 상용차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버스를 수출입을 좀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뭐 트럭이라든지 이제 승용차 쪽으로도 제품 라인업 확대 계획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나 친환경 사업을 확대를 하려는 계획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태양광이라든지 뭐 폐기물 리사이클 사업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친환경 사업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성장성을 좀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GS 글로벌까지 김진경 본부장님의 설명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첨보죠. 네. 첨보인데 유튜브에서 이 고독한 여우님이 첨보 매수하고 싶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거 포함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2차 전지 섹터 관련된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미 뭐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더 긍정적일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친환경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시장의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첨보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간 뭐 전해질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공장을 위해서 이제 뭐 새만금 지역에 뭐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이제 전반적인 증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설을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산업들이 좀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맞추기 위해 에서 이제 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일단 업황 자체는 이제 회사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뭐 약간의 그런 뭐 이제 배터리사에 대한 뭐 각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생기면서 약간의 뭐 출렁거림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원재료 가격이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른 후행적인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성장성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첨보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다음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이 그동안에 침체가 되었던 그 해외 플랜트 시장이 점차적으로 정상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외 이제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도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줄루프 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 기대감도 역시나 좀 있는데요. 이 하반기에는 해외 수주의 어떤 좀 파이프라인이 약 149억 달러 정도로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삼성 엔진의 경우가 이 올해 6조 원의 이제 신규 수주에 대한 목표를 좀 제시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내다보고 있는 전망으로는 상반기에는 이미 국내 외에서 모두 3조 원이 넘은 수주 실적을 거두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수행 그리고 노하우로 인해서 수익성이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본 설계와 연계가 되어 있는 EPC 사업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방침 보였었는데 이 부분 안에서 역시나 높은 수익성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친환경 사업으로 확대를 위해서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까지 좀 결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을 봐서는 기존 사업과 함께 또한 이렇게 신사업 그리고 특히나 친환경 쪽으로 사업이 확대가 된다면은 이 또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올해 또 연고점을 찍었다가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친환경, 뭐 해외 쪽에 수주 계속 이야기 나오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요. 일단은 뭐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에도 실적이 일단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모멘텀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OLED 관련된 부분들과 이제 휴대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이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번에 또 신작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 좀 가져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OLED 같은 경우도 뭐 TV라든지 이런 침투율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까지도 이러한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성장 기대감들이 좀 상당히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방열 시트라든지 디지파이저 필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아이폰 12에 대한 이런 호조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뭐 점진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는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하반기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작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좀 추가로 붙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제품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그리고 거래처에 대한 확대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OLED 침투율이 뭐 높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됐을 때, 뭐 거래처가 다양하게 됐을 때는 보다 더 안정적인 매출들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지금 가격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대로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가의 흐름들도 좀 우상향 흐름들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들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하창훈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김진경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 KH바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 뭐 갤럭시 G폴드 아주 난립니다. 자,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관련 수혜주로서 조금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네.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Z폴드의 이제 3 흥행과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이제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동사의 경우가 바로 폴더블 힌지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폴더블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접히는 부분, 경첩이라고도 쉽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의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 KH바텍이 이걸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힌지의 경우에서 독점적인 입지를 좀 보여지고 있는데 3분기에도 이러한 기대감이 또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폴드라든지 플립이라든지 신제품 출고가가 대폭 낮아지면서 오히려 판매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폴더블 폰 내의 핵심 투자는 바로 힌지이기 때문에 이 힌지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급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도 좀 예상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봉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또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좀 정별을 그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우상향 패턴을 그려지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차례 좀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해보신다면 우리가 좀 더 눌림 몫이 타이밍을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니다. KH바텍에 대한 전략을 김진경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KH바텍도 좋은데 유튜브에서 오뚜기님이 삼성전자나 슈팅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주셨다는 거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 그럼 다음 종목,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열 번째,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이요? 오늘 이제 SK 머티리얼즈를 좀 대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에 슈팅이 나왔는데 사실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좀 향후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증권사 목표가는 뭐 70만 원대에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네. 현재 가격대가 이제 금일 상승분을 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30만 원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일단 효성그룹주들 실적들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치가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공장이 좀 완공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좀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내년 3분기까지는 공장 가동률의 약 80% 정도까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장 가동에 따른 이런 좀 증설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P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가격 상승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미국항이나 유럽항 관련된 이런 PP 수요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고마진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DH 관련된 사업 부분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성장성 좀 유지가 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타 사업군 관련된 부분 에서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인 우상향적인 그런 상장 흐름들로 봤을 때 뭐 지금 단기적인 좀 급등이 나와서 신규 매수는 조금은 우물먹여 하시는 게 좀 안정적이겠지만 뭐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화학까지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뭐 시간이 약간 처음에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두 분 시간을 딱 잘 맞추셔서 오히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댓글로 올라온 질문을 좀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께 아까 현대건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대건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오늘 뭐 기준금리 올렸는데 이런 거에 영향은 안 받을지 이런 게 궁금하시대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은 또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던 거죠. 단기적 이슈에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저는 대형 건설주를 좀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을 먼저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역시나 계속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들은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역시나 건설주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대형 건설주의 경우는 일단 브랜드적인 이제 경쟁력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도 충분히 국내 그리고 해외 시장 안에서도 더욱더 인지도가 높아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주를 좀 공략하시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건설주의 경우도 충분히 또 조정 구간을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건설에 대한 추가적인 우리 시청자분들의 질문까지 좀 답을 잘 해주셨습니다. 쿠쿠다스님이 진경 본부장님 오늘 화사화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칭찬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